없는 시간에 어디 갔나 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났어, 신났어. 이거 게임기예요? 뭐예요? 새로 나온 건가? 산딸기. 산딸기 또 뭐야? 아 이게 대체 뭔데? 여기서도 난리들이야. 지금 없는 시간에. 안녕하세요. 아재 어디가의 아재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범입니다. 이런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4 경험기는 아니고 허름기라고 해야겠네요. 허름기 왜 안 찍고요? 딸랑 소스에 비닐도 없고 딸랑 하나. 2초에 끝났어요. 졸려? 2초에 끝났다고요? 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2초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컵을 모니터까지 콜라보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까쯤에 우리 아저씨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다 어디 갔어? 그거 봤더니 휴게실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요거 게임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뭐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전부 산딸기만 산딸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산딸기를 쳐봤지. 그랬더니 뭔 산딸기요? 산딸기 2, 산딸기 뭐 이상한 거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산딸기 폰데? 어, 그렇구나. 근데 왜 이름이 라즈베리 파이? 파이? 코예요. 아유, 어렵다. 산딸기라고 해야 될까봐 그냥. 제가 안 지었거든요, 이름을. 네. 여튼, 라즈베리 파이 코는 초소형 하나의 보드로 된 원보드 소프트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면이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고, 저 밑에 보이는 살짝 저 밑에 보이는 기판. 아 기판 같이 어 쬐끔한 거 푸르스름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고게 라즈베리 파이예요? 네. 포. 알았어 포. 포 몇 먹으면 안 돼 라즈베리 파이 포. 아 그냥 산딸기 포라고 할래. 어려워. 얘는 왜 산딸기라고 정하고? 그 성인 영화 산딸기 포가 아니고 그게 아니죠? 네. 그쵸. 아니 다들 산딸기 이러니까 원래는 한번 쳐봤죠. 원래는 이게 개발용인데 네. 오늘 거의 뭐 노동 용도로 쓰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유튜브도 볼 수가 있어요. 오.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올린 저희 채널에서 올린 그 리스트가 나오고 그걸 클릭했더니 이제 이렇게 어우 요물이네 요물. 아줌마처럼요? 그니까 잼마님처럼 요물 편집해주세요 아줌마. 와 아니 근데 저 조그만 게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하죠? 아 맞다 참 전에 왜 잼마님 컴퓨터에서 안 돌아가서 동영상 예 그게 4K 동영상이 4000 4000 해상도가 4000인 동영상. 아 해상도가 높으면 네. 아무래도 좀 힘들죠. 지금 여기서는 보이시죠? 4K 보이시죠? 네. 잘 돌아가요. 아주 젠마닝 컴퓨터다. 젠마닝 컴퓨터보다? 응. 그러면 이게 저기 산딸기 4가 더 좋다는 거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나 그러면 일할 때 얘 산딸기로 바꿀까 봐요. 사장님 건의합니다. 어? 아 이거 요물이네 조그만 게. 아니 부드럽게 잘 먹었어. 네. 아니 그리고 저기 본체는 솔직히 오래 옆에 있으면 덥잖아. 요즘같이 엄청 더운데. 얘도 뜨거워요. 아니 근데 얘는 어쨌든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손대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애교지. 얼려고 이렇게 보면 더 뜨거워. 아 뭐 누가 거기다가 손을 넣어. 아 지금 이제 그 포터블 모니터. 예. 이거 중국에 티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9만원 주고 샀어요. 9만원? 네. 근데 9만원 주고 산 터치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판때기 입혀가지고 제가 좀 개조해서 만들었고요. 아, 산딸기에 맞춰가지고 이거 빨간색 판때기 위에다 올린 거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게 2예요. 아, 2예요? 아니, 2. 보이죠? 나중에 이렇게 2. 오, 써있네. 4. 4. 쓰리는 거 안 나오네. 그럼 지금까지 대충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리브레일렉이라고 하는 OS가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마치는 거예요? 네. 끝이에요? 제 집에 안 가시게요? 아니, 산타기포 더 보고 싶은데. 다음 편에 또 다른. 아, 2탄? 네, 그럴까요? 저 2탄이 좀 많이 흘렸네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는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